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그 해외 문화재 환수 프로그램이 시작됐네요. 글쎄요, 이제 그 우리 한국 문화정책 개발 연합, 네, 박동현 회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이제 이후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화재를 환수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박동현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네, 요번에 그 아트 코리아 방송의 2019년도 신규 사업이, 네, 그 해외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잖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방송국하고, 네, 그 다음에 문화정책개발연합 박동현 회장님하고, 네, 거기에 또 한 분이 이제 합쳐졌죠. 네. 그 인사동 경매, 네, 정경구 대표님. 네. 역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니까, 네, 그런 게 이렇게 현실로 실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여행학교와 박물관학교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예, 그렇죠. 네, 개념은 그렇죠. 그게 전제돼야 되고, 정경구 대표가 경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박물관 학교를 구상하고 계시고, 예, 여행 전문가께서는 여행 학교를 만들어내고, 네, 또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방송인 체온이다라는 문제로 하나의 개념을, 인사성 플랫폼을 설계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이제 개념은 그렇죠. 해외 문화재 환수 운동 국가적인 차원이고, 저 여행 전문가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지도를 만들어내나, 오늘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들이, 네, 그 우리 이제 김한정 대표님의 방송,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행, 그 다음에 우리 저 정경구 대표님의 인사동 경매, 그렇습니다. 그거를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막 짬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네, 한국 문화정책개발연합의 문청년의, 네, 박동현 회장님. 그리고 넷이네. 네 분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아주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일이죠. 힘이죠, 힘. 네, 힘이죠. 일단 그래서 이제 서아진 그 도토리 장수가 이제 어떻게 푸나 보죠? 풀어내 볼까요? 아니, 글쎄요, 네, 혼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 프로젝트라는 게, 네, 서로 자기 것을 내놓고 그것을 잘 그 반죽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가, 네, 정말 그 젊었을 때는, 30, 40대는 이제 자기 주장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60대 시니어들이 바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김한장 대표는 30대로 주장한다. 아, 30대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샘플이, 네, 지금 그 각 정말 그 인재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네,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인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리드는 30, 40대들이 하고 있지만, 네, 우리들의 세대, 우리들의 자리를 찾는 게 바로 이런 보람이 아닌가. 정말 아주 그 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아한 여행, 네, 우아한 방송, 네, 우아한 문화, 네, 뭐 이런. 그 우아자는 이제 투자죠. 멋진 투자를 이제 그 밑에 숨겨져 있죠. 우아한 투자. 예, 그렇습니다. 뭐 경미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고미술에 사랑하고. 고미술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걸 국내에 환수한다는 기쁨. 저도 맨날 이제 골통골통이라는 것만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골통 그러면 조금 좀 천박한 그런 발음 자체가 약간 좀 그렇죠. 네. 예, 비하적인 이미지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어떤 말이 표현이 좋은가 그랬더니 이제 고미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미술. 예, 예. 네. 자, 여기 뭐 엄청난 말씀 많이 하셨네요. 아트코리아 방송은 어떻고, 네, 인사동이 어떻고, 그죠? 말씀해 주세요. 그 아트코리아 방송은 뭐 아시다시피 그 문화를, 네, 아트잖아요, 그죠? 네. 문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인사동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문화단체들에 대한 그 취재, 뭐 그 개소식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그동안 퍼날랐죠.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렇죠. 콘텐츠를 퍼날랐어요. 콘텐츠를 이제 도래박처럼, 예, 많이 해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 이제 정경구 대표라고 하는, 네, 문화 인사 경매,
그분하고 또 이제 만나게 됐고. 그렇죠. 예. 그분, 이분도 40여 년의 내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골통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신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품, 경품, 뭐 진품, 명품 이렇게 많이 그렇죠? 봤지만 예. 그런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이쪽을 접근하는데 주저했던 게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네. 우리와 같이 있느냐.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향후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 진짜로 추진이 잘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신뢰를 못 받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 그 아주 진솔하고 진실된 그런 분을 만나게 돼서 저희가 이런 거를 사실 추진하게 된 거죠. 정경구 대표 별명을 하나. 꼭 저 두꺼비 같아요. 두꺼비요? 집 지키는 두꺼비. 아. 옛날에 그 내 집 줄게 하나. 그게 진솔하신 면이 있죠. 별명이 하나씩 다 있네요. 두꺼비. 그러니까. 도토리. 다람쥐. 도토리. 도토리. 사마귀. 예, 예. 그 저기 우리 김한장 대표님은 그거 아니에요? 한정판? 네. 아니요. 산삼밤. 산밤. 그 원래요. 아, 예. 이게 밤 따로 그냥 큰 산 산밤 따시는 그런 게 좀 어울려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전경호 대표한테 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네. 과거에는 이제 일본의 문화재산수를 위해서 일본에서 열리는 이제 골털 박람회를 많이 다니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일본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경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어떤 그 전문가가 드디어 재세팅되고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되고 리컨셉되고 그죠? 자, 그래서 2019년 1월 10일 날 이제 프로그램 짜서 가셨네요. 그렇죠. 이제 2019년도 최초 처음 그렇습니다. 그 골통박람회 그렇죠. 500여 업체가 참가하는 최대 골통박람회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10일, 12, 13 3일 동안 그 도쿄의 빅사이트라고 하는 곳 네. 거기서 이제 열린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정경구 대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그거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그 현장에 가서 진품 명품을 한번 벌려보자. 문화재산수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 정경구 대표님도 사실 그래요. 혼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근데 전국의 그 아주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가 같이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또 이제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게임인데 일종의 네. 재밌는 게임인데 저 정영구 대표가 난 용의 눈물을 용의 눈동자를 표현하기를 글쎄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500여 업체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 아이템이 있었어요. 네. 뭐 앤티크라든가 뭐 고미술, 고화, 고서적 그다음에 뭐 악세사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도자리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10곳 정도가 그 한국과 관련돼 있는 2조 뭐 조선 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전시해놓은 유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가 되시는데 네. 이분들이 뭐 아주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다 이제 거기를 거쳐서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려 분청 주병. 그렇죠. 고려 분청 주병.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셨죠. 네. 고가고 하니까 또 자신도 안 쓰고 네. 또 이래서 많이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정혁우 대표님이 결국 맨 마지막에 그분과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일본하고의 거래 여러 가지 상거래를 해본 경험으로는 역시 그 돈만이 아니라 네. 상호를 이렇게 상호 존중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물을 구입하는 의도라든가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장이 좀 제 역할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그게 엄격한 의미죠. 디렉터거든요. 큐레이터고. 아 큐레이터요? 네. 디렉터. 네 디렉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뭐 그 골통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 이번 기회에 아, 이 그런 그 큐레이터 디렉터 역할이 그럼요.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사전 단계를 커미셔너라 그러는데 네. 여기서는 정확히 패션.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만일에 안 계시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일반에서 예. 제가 요번에 그 한 40년의 경력으로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각종 교류 행사를 한 중에서도 물론 뭐 거기서도 많은 그 보람을 느꼈지만 요번엔 진짜 그 우리 이 문화재 환수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네. 감명도 많이 받았고요. 네. 정말 그 보람이 있었다. 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든 그 역할이 지대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의견을 듣는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네. 그동안 뭐 정경구 대표님도 뭐 거의 30, 40년 동안 이 업계에서 계셨기 때문에 네. 의견을 들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나르시즘이라 그럴까요? 나는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누구나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지금요. 현재 네. 신지들한테도. 나는 경력도 많고 오래됐으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제 대부분 판단을 하시는데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시대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이 틀리고 금년과 내년이 틀릴 텐데 네. 그런 변화되는 정보를 네. 우리 시니어들이 빨리 같이 똑같은 속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해보니까 이렇게 박람회에 나오는 이분들 말고 일본에는 그 다양한 골통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앞으로는 그런 그 골통상을 순회하는 그런 환수 운동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달라요. 자, 짚어야 돼요. 2019 잼보리 누가 제안한 겁니까? 박동현 장님. 아니죠. 그건 여행 전문가가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파트, 그러니까 골통이라는 파트를 접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 그런 거를 이제 정보를 좀 제가 그 해서 과연 현실, 그것도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뭐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 중단된 상태니까 네. 다시 그걸 해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만족도의 문제인데 이제 사람들은 그 장사꾼들은 그냥 가서 장사 물건만 사오면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위인데 잠깐 정신을 가다듬고 그 경비 내에서 이제 온천도 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서 물건을 더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업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같이 가면서 물론 뭐 그 빅사이트에서 그 잼버리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네.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라는 그런 그 약간 억압된 그런 것 때문에 네. 뭐 휴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그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그렇죠. 일본 문화체험 네. 온천 문화체험 온천 문화체험 일본 먹거리 먹거리 이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어요. 예. 대단히 좋아하시던데. 예, 젊은 전은 아니라 그랬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무슨 뭐 장사로 봤죠? 하는데 그런 건 필요 없다. 장사로 봤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프로그램이 다 그게 큐레이터예요. 네, 그게 디렉터고. 네. 네. 그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상거래 기법이라든가 네. 그 사람들한테 대해야 할 네. 어떤 상호 간의 예의 네. 이런 거에 대한 대화가 좀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죠. 네, 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미술, 일본의 고미술상들의 정보를 지금 취합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제 이것도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경매, 그러니까 골통 고미술 전문가들이 저한테 이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과거에 몇 군데 가본 적은 있지만 현재 2019년도 현재 현황으로 골통상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또 저희 것도 그런 것도 전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쿄 지구에 네, 도쿄
한 20군데가 됩니다, 지금. 20군데죠? 요거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도쿄, 이게 표시네요? 예, 예, 예. 아, 재밌네요. 도쿄. 예.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 골통이라고 그러면, 네. 어차피 도쿄는 400년밖에 안 됐고, 네. 천년 고도인 교토 쪽. 아. 이쪽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요, 했어요. 아, 그래? 예. 이게 지금 도쿄, 교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참 우연한 게, 네. 저는 고대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본의 전국에 무덤만 보고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이게 실력을 또 발휘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이게 유관되죠. 네. 그래서, 네. 네, 요게 이제 교토가 20군데. 20군데. 오사카. 오사카가 9군데. 9군데. 교토가? 교토도 한 8군데 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오사카. 아니요, 요거는 같은, 예. 다른 겁니다. 요거는 리사이클 샵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합이 29, 37개의 보물들이 숨어있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것만 찾은 게 아니고, 일일이 또 다 연락을 해서, 이 점포에 조선이나 이조나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또 제가 할 일 아닙니까? 아, 이제 거기까지는 여행인데요. 네. 우리 쪽에서 보면 큐레이터가 할 일입니다. 아, 예, 예. 디렉터가 할 일이에요. 디렉터, 큐레이터. 이거 대단한 정보겠죠, 이거? 그렇죠. 이거를 믹사링 해서 우리 정경구 대표님이 아주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게끔. 예, 예. 예. 이게 진품이다. 그래서 국내에. 그렇죠. 감정을 또 받아야 되니까. 예, 멋지게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이제 이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요 부위 마무리해 주시죠. 하여튼, 저희가 그 한국문화정책개발연합. 네. 문총련. 네. 박동희 위원장님과 아트코리아 방송 김만정 대표님을 만나고. 네. 또 정경구 대표님을 만남으로써. 네. 그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이런 하나의 그 작품을, 네. 만들어냈다는 거는 정말 대단히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아한 행복이, 예, 지금부터 펼쳐지는, 예.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기쁨, 그죠? 예, 예,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쁘게 얘기합시다. 빼앗겼던 우리 문화유산이 국내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에도 문화재청하고 관련된 게, 예, 아닌가요? 일본에도 보내줍시다. 우리가 일본 거. 아, 그거는 또 있죠. 그거는, 예. 이제 이렇게 저희가 교류하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네. 혹시 그분들이 원한다면, 네. 보내줍시다. 한국에 있는 일본 유물들, 네. 을 찾아서, 네. 원한다면 돌려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역지사지고요. 그게 사실 한일간의 문화교류 또는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열등감만 가지고 식민지 중후군만 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일제 뭐 친일파를 찾아내고 그럽니까 지금. 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문화적인 접근으로, 네, 네. 화해, 이해, 이런 장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교류의 이제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교류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일본을 뒤져라. 이 타이틀을 주셨대. 아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맞아요. 야, 몸을 뒤지는 거 아니에요? 일본을 뒤져라. 야, 요 부위 하면 마무리해 주세요. 저한테 좀, 예, 예. 주어진 사명 같아서, 예, 예. 제가 그렇게 붙여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기자님이 또 이게 그대로 또 시기가 돼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우리의 그 문화재관수 프로젝트 일본을 뒤져라. 네. 2019년에 시작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자, 공유 숙박 규제 풀지만 반짝짜리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외국에서 자꾸만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네. 이제 세금도 안 내면서 이제 그 인터넷 통해 IT를 통해서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수입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유 숙박 국내에서 그 민박을 하시는 분들도 직접 자기네가 좀 판매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규제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에서는 그 내국인 대상
대상. 네. 또 빈방을 허용하지만 또 뭐 지방에서는 또 그게 안 된다. 아. 뭐 이런 등등의 규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규제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 이제 이게 그러다가 숙박업을 하는 것 때문에 뭐 규제를 하고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숙박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규제가 있나 봐요. 네. 그게 뭐냐면 숙박인수 제한이에요. 네. 숙박 제한인데 일본은 연 80, 180이 넘어가면 안 되고 파리는 120이 넘어가면 안 되고 런던은 연 90일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80일 정도까지 일본하고 네. 같은 수준으로 네. 지금 조절을 하자 예.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네. 이거를 좀 이제 뉴스로 네. 잠깐 만들었습니다. 아예 정책이고 조율이네요. 네. 예, 어떻든 이게 아주 그냥 카풀 정책처럼 민감한 거네요. 이게 많이 풀어놨다는 또 숙박업계가 난리 날 거고. 그렇죠. 정식으로 네. 허가를 받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또 많이 불만이 생기겠죠. 네. 어쨌든 우리도 굉장히 그 정책 결정을 잘 내려야 되겠어요. 예. 저기 그 서진 대표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이제 규제가 좀 없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규제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니까요. 아무나 숙박업도 시키면 또 그런 게 있네요. 또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이런 어떤 규정이 없는 그런 숙박을 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적이네요. 네. 줄여라 이 소리입니까? 아니 이 정도 180일이니까 뭐 1년에 반 정도. 반 정도. 반 정도는 숙박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뭐. 예. 어쨌든 지금 이 기자님은 반쪽 자리라 해서. 이정미 기자님이 계속 전문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뉴스를 얻는 거는요. 그 트래블 데일리. 네. 트래블 데일리. 여행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트래블 데일리에 저희가 이정미 기자님의 그 뉴스를 많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정미 기자님은 이 뜻은 반쪽짜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에 동의합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해요. 네. 동의를 하고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 뭐 방송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여행 방송의 최고 방송을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여행 신문 관계자 기자분들 초청해서 같이 또 얘기를 듣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은 제안입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정민 기자의 뜻에 동의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하세요. 제가 네. 전화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인천공항 작년 여객이 이게 몇 명이란? 6,825만입니다. 6,825만입니다. 네. 예, 역대 최대인데요. 예. 어쨌든 그 10% 증가했네요. 그렇죠, 10%요. 전년 대비. 예. 예. 분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6,825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갔다는 숫자가 아니고 네. 인천공항을 입국하고 출국한 숫자. 아, 합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 7천만 명 정도가 지금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일본식으로 공항세 받으면 안 돼요? 만원씩. 출국세? 일본이 지금 1월 7일서부터 받고 있어요. 1,000엔씩. 예, 1월 7일서부터 항공료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예. 그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거. 얼마씩 해요, 대충? 공항세요? 네. 아,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공항세죠, 그건?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되네. 공항세지. 그 랜딩 수수료고 공항세, 출국 입국세. 입국 얼마? 입국세. 일본은 이제 출국세라고 붙였어요. 우리 터널 통과비에 뭐 천 원 내고 맨날 똑같은 거 나가는 사람한테는 천 원씩을 받겠다. 그래 좋은데 써야죠. 아직 저기 조금 그런 기분이 나빠요. 근데 우리도 그 아웃소싱 해야 되겠어. 예. 좋은데 쓰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 다른 나라하고 그 비교했을 때, 네. 예. 인천공항이 6,100만여 작년도 2017년도에 예,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 6,369만 네. 싱가포르가 6,157만 네. 이게 그러니까 거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탑
공항들하고요. 5네요 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인천공항. 6천만이 그 분기점이네요. 네. 이럴 때마다 지금 저 실 여행 입장에서 보면은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예. 여행 업계는 죽어 나가고 있다. 이게 이렇게 많은 그렇죠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행 업계가 네. 그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요. 네. 그 작은 업체들도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다 온라인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온라인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보면 한 70% 정도는 온라인이고 30%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점점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오프라인을 사용하는 세대는 50대, 60대, 70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30, 40대는 대부분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로부터 이탈되는 거죠, 30, 40대가. 근데 30, 40대의 이제 여행 숫자가, 횟수가 네. 늘어나면서 네. 이제 여행사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여행사의 고객들이.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70대들이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서 30, 40대가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 80, 90%가 온라인으로 되지 않을까. 네. 어떻든 이제 6천 이게 뭡니까? 8,825만. 예, 이게 세계 5위의 그런 거대한 지존의 자리에 오르겠네. 네. 그리고 이제 반쪽 자리에 우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일본을 뒤져라. 마무리해 주시죠. 예. 2019년도에 저희 그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인사동 플랫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문화정책. 문화재 환수의 하나로 이제 저희가 일본을 뒤져라라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 환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사동에서 이제 경매 네.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떤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거기에도 좀 많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